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금양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양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이제 원래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차전지 관련주로 현재 부각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뭐 뽁뽁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이제 에어캡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걸 보내게 되면은 흠집이 나지 말라고 이렇게 안에 넣는 이게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됐던 게, 몽골에 있는 광산을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광산이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이제 그 금속을 이제 거기서 이제 캐낸다. 뭐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2차전지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이 종목은 원래 하는 일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다. 원래 지금 주사업이 그거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양입니다. 금양 관련돼가지고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8월 11일 날 이슈가 됐던 거네요. 8월 MSCI 지수 편입 실패 하락했다. 8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실패해서 하락 중이다. 글로벌 주가 지수 산물 산출 업체인 MSCI는 8월 정기 리뷰를 통해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등 4개 종목을 새로 편입하고 CJ와 이마트는 편출했다. MSCI 편입 후보로 거론되던 동사는 단기 급등 종목 편입 제한 조건에 따라 이번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이번에 편입된 에코프로 역시 지난 5월 정기 리뷰에서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혔으나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에 걸려 편입이 불발된 바 있다. 예. 그 이제 에코프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사도 똑같은 조건이란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MSCI에서는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우리 지수에 편입을 못 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MSCI 8월 정기 변경에는 지금 편입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대는 11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 때는 14만원, 2차 저항 때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57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어떠냐? 지금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외국인은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한 달 동안 11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파는 기조이죠. 그럼 누가 지금 팔고 있느냐? 자, 금투는 팔고 있고요. 투시는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뭐 조금씩 사고 팔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0.24%. 예, 이 정도면 양호하죠.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이렇게 좀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는 증가하고 감소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27만 주, 예, 27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한 달 동안 27만 주 증가를 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고 감소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게 되면 10% 이상이 중요하다겠죠? 자, 하루 이틀. 예, 이 정도면은 거의 공매도를 안 치고 있는 거죠. 거의 공매도를 안 치고 있는 상태이고, 대차 거래도 뭐 증가하고 감소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차 거래 공매도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 저항대 살펴보시고, 에코프로가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올라왔던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은 MSCI 편입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금양도 다음번에 또 뭐 이렇게 지수로 편입이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펀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45%.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어떤 회사냐? 특별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상품 포장재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이 전반적이다. 발포재 주요 수요처로 해가지고 자동차 내장재, 상품 포장재. 아까 말씀드렸죠? 택배 같은 걸 보내게 되면은 제품이 손상 안 가기 위해서 안에서 이제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뽁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에어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캡 모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에어캡을 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포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100억에서 올해 작년에 2100억에서 재작년에 2100억에서 작년에 2100억 똑같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26억에서 작년에 132억 한 6억원 늘었네요. 거의 없죠. 변함이 없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30억 흑자에서 작년에 291억 적자입니다. 적자 전환됐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억 흑자에서 올해 9억 적자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작년 23억에서 올해 27억 적자.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1%. 이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은 325%. 이 정도면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회사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6.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나오죠. BPS는 2125원입니다. 현재 2125원입니다. 2만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PBR로 60배입니다. PER로 60배가 아니라 PBR로 60배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BPS가 2100원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12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60배 수준이란 거죠. 자, 삼성전자가 현재 청산가치 대비 얼마 될까요?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끽해야 1배, 2배 수준이에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 대비 60배 수준입니다. PER로 60배가 아니라 PBR로 60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비싼 상황이죠. 이 회사를 지금 팔게 되면은 60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그 시총 대비 그렇다는 거죠.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보시면은요. 자, 제품 발포재 67%, 상품 기타 32%. 그러니까 제품과 택배 같은 들어가는 발포재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뽁뽁이라고 하는 거 에어캡.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자동차에 드는 부품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도 흡음제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이제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엔진 소음 같은 것도 있고 밖에서 난 소음을 안에서 이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흡음제 역할을 하는 발포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 자본금 변동내역을 보시게 되면 2022년입니다. 작년에 시비를 상당히 많이 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변동 주식수도, 100만 주 이상씩 상당히 많죠? 상당히 지금 현재 매물이 가득히 지금 쌓여있다는 거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된 자회사들은 전부 발포제를 만든 회사들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발포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한번 종합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금양이 현재 주가가 126,5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현재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4.8%.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1년 대비 22년이네요. 제가 잘못 씁니다. 22년 대비 21년이 아니라 한번 보실게요. 자, 금양이 21년 대비 22년입니다. 수정합니다.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4.8%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분기부터 적자가 지금 상태인 거죠.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이 8월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는 거죠. 정기 변경입니다. 정기 변경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이유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종목을 우리는 편입한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탈락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똑같은 거죠.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50.5입니다. 그래서 과열구간인 70까지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남아있고요.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33.8입니다. 과열구간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16만 2천원, 하단은 12만 9천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14만원 되겠고 지지대는 11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실적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지금 CB 발행했던 게 상당히 물량이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금양에 대한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